안녕하세요. 만화가 권태성입니다. 오늘은 아이패드 프로에서 민돌이를 쉽게 그리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프로크리에이트 앱에서 그림을 그릴 건데요. 화면 윗부분이 잘려서 상단 메뉴가 보이지를 않네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스케치북에 그린 민돌이 그림을 보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화면 상단 오른쪽에 붓 아이콘을 누르면 여러 브러쉬가 나옵니다. 이 중에서 분필을 선택하겠습니다. 머리부터 그릴 건데요. 적당히 원을 그려줍니다. 크기는 나중에 수정할 수 있으니까 힘을 빼고 천천히 그립니다. 그림을 보면 눈 사이에 선이 보이는데요. 이걸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눈이 있는 곳에 가로선도 그려줍니다. 이제 가로선이 있는 곳에서 주둥이 선을 그립니다. 모델 그림과 비교하면서 귀를 그리고요. 반대쪽 귀도 그립니다. 바람에 날려서 약간 위로 솟아 있어요. 주둥이 선을 기준으로 코를 그리고요. 다시 코를 기준으로 입술 선을 그립니다. 입 아래쪽에 목 부분 털이 있는데요. 이 덩어리를 대략 그립니다. 먼저 그린 선을 기준으로 다음 선을 그리고 덩어리를 파악하면 조금은 더 쉽게 그릴 수 있어요. 목 부분 털 아래에 있는 목걸이를 그리고요.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습니다. 연습이 필요하죠. 손 훈련만큼 눈 훈련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가슴 부분을 그리겠습니다. 여기도 힘을 빼고 덩어리로 그립니다. 가슴과 연결된 허리 부분도 이어서 그릴게요. 이제 가슴선에서 시작해서 앞다리를 그려줍니다. 지금까지는 크게 틀린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앞다리 사이에 삼각형의 공간이 있는데요. 다리만 보지 말고 이 공간과 비교하면서 그려줍니다. 이 그림은 그냥 간단하게 그리는 거라서 발톱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림은 사실 아무데나 그려도 상관은 없지만 만약에 아이패드와 애플펜슬을 가지고 계신다면 꼭 프로크리에이트 앱을 깔아서 여러가지 브러쉬를 사용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재밌기도 하고 실제와 굉장히 비슷해서 구분이 잘 가지 않을 정도거든요. 뒷다리를 그릴 때는 선이 시작하는 부분이 어디인지 관찰하면서 그립니다. 겹쳐있는 아래쪽 뒷다리까지 그리면 1차 스케치가 거의 끝납니다. 이제 눈을 그리는데요. 머리를 그릴 때 그렸던 기준선에 주둥이선과 이어져 있는 눈을 먼저 그립니다. 입술과 코선을 정리하고 이제 나머지 눈을 그릴 건데요. 코에서 주둥이를 따라 기준선을 그린 다음에 거기서 눈을 그릴 자리를 찾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그릴 때는 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준선을 찾는 게 중요하죠. 1차 스케치가 완료가 됐네요. 이제 조금 더 자세한 선을 그릴 건데요. 영상을 조금 빨리 돌려보겠습니다. 애플펜슬은 필압 표현이 굉장히 좋아서 조금만 힘을 주고 그려도 완전히 다른 선이 나옵니다. 목 부분도 덩어리를 조금 더 나눠주고요. 목걸이도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합니다. 여기까지 그렸는데 틀린 곳이 보이네요. 다리 부분인데요. 다리가 시작하는 부분하고 각도가 모델 그림과 차이가 납니다. 지우개를 선택해서 지우고 수정하겠습니다. 메뉴 상단에 있는 지우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하드 에어브러쉬를 선택하면 깨끗하게 지울 수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만지면 지우개 크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시작선을 유의하면서 그립니다. 눈은 그렇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틀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도 스케치 단계에서 발견하면 다행입니다. 한쪽 다리를 고쳤기 때문에 나머지 다리도 수정하겠습니다. 된 것 같네요. 그런데 그림이 캔버스에 너무 꽉 찬 것 같습니다. 전체 크기를 좀 줄여야겠어요. 상단 메뉴에서 화살표 아이콘을 클릭하면 그림을 둘러싸는 점선이 생깁니다. 이 사각형 점선의 꼭지점을 누른 채로 움직이면 비율 그대로 축소가 되죠. 사각형 가운데를 누르고 움직이면 그림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시 상단의 화살표 아이콘을 누르면 사각 점선이 없어지고요. 됐네요. 다시 그리겠습니다. 스케치가 끝났네요. 이제 진짜 선을 그릴 건데요. 스케치 레이어의 투명도를 높여줘야겠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스케치 레이어를 두 손가락으로 툭 쳐줍니다. 그러면 상단에 파란색의 가로 그래프가 나오는데요. 이걸 잡고 왼쪽으로 이동시키면 투명도가 높아지죠. 이제 진짜 선을 그을 레이어를 만들어야 하니까 레이어 창에서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새 레이어를 만들어줍니다. 레이어를 클릭해서 이름도 바꿔주고요. 그림을 확대해서 눈을 그리는데요. 쌍꺼풀도 예쁘게 그려줍니다. 스케치가 어느 정도 나왔으니까 조금 진한 선으로 스케치 선을 따라 그리면 됩니다. 아주 자세히 그릴 건 아니지만 외곽선을 그릴 때는 털을 표현해 줍니다. 사실 왼쪽에 있는 연필 그림도 그리 자세히 그린 건 아니지만 지금 아이패드에 그리는 그림은 좀 더 단순하게 그리는 거라 털도 약간씩만 그려줍니다. 지금 그리는 강아지가 왼쪽 강아지보다 어려 보이죠? 이마가 좀 더 넓게 그려져서 그런 건데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 그냥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그릴 때는 꼭 그려야 할 털만 적당히 표현해 줍니다. 애플 펜슬로 아이패드에 그림을 그리면 유리 위에 그리는 것 같아서 적응이 힘들지만 다른 장점이 너무 많아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스케치 레이어를 꺼줍니다. 스케치를 끄면 보충해야 할 부분이 보이죠. 이제 눈을 그리겠습니다.
연필 그림 그릴 때와 같은데요. 동공과 반사광을 그리고 색을 채워줍니다. 눈 아래쪽은 좀 더 연하게 색을 칠하고요. 거의 완성됐네요. 완성된 그림은 그리는 과정을 내보낼 수도 있는데요. 상단에 스패너 아이콘을 누른 다음 다시 비디오 아이콘을 누르면 타임랩스 비디오 내보내기라는 창이 있습니다. 다 그린 다음 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